이륙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남친분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또 2학기 개강 시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입고 가면 갑자기 지나간 여학생분이 오빠 저 전화번호 좀. 여러분은 지금 지극히 평범남자의 패션 이야기 식스트의 채널을 보고 계십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네,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식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댄디하면서도 남치는 느낌 물씬 나는 그런 스타일, 스트릿하지만 한번 따라해보고 싶다, 포인트가 확실한데? 그런 느낌의 스타일 두 가지 쇼핑몰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쇼핑몰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스타일도 추천하고, 당연히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는 제품들은 제품 판매 예정이거나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시면 구매를 바로 하실 수 있게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제가 사이트나 인스타그램 아이디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이 쇼핑몰 뭐 식스랑 관계 있는 거 아니냐? 전혀 그런 거 없고요. 정말 순수한 마음에 스타일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취지로 준비한 거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는 쇼핑몰 로아인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너무 스타일링이 무난하면서도 남치는 느낌이 물씬 났고 여러분께 쉽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들이 많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시면 맨투맨 레이어드를 해가지고 깔끔하게 코디를 했는데 현재는 반바지를 코디했지만 반바지뿐만 아니라 진이라든가 아니면 슬랙스라든가 다양한 느낌의 바지를 매칭을 해서 활용해도 좋을 만큼 너무 포인트가 확실한 거여가지고 한번 들고 와봤고요. 위에가 확실히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바지가 조금 더 밝은 컬러여도 저는 여러분께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코디가 완성됐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컬러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레드로 강력하게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항상 활용하는 맨투맨 색상들이 네이비라든가 블랙 무난하게 활용하시는데 확실하게 포인트 주고 싶다면 이렇게 컬러감 있는 걸로도 한번 활용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그랑 자켓이랑 한번 코디를 해본 제품인데 사실 자켓 같은 경우는 댄디한 그런 느낌 무심 풍기는 아이템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비니랑 같이 매칭함으로써 캐주얼한 느낌도 무심 풍긴 그런 제품이어가지고 한번 들고 가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 겨울에 꼭 막 깔끔하고 댄디한 느낌도 좋지만 캐주얼한 느낌으로 한번 코디를 해보셔도 너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이룩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남친분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프넥에다가 블레이저를 착용을 했는데 이런 룩들은 소개팅이라든가 데이트 룩 때 정말 활용하시면 이거는 절대 실패 안 됩니다. 이거 한번 참고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야 이 코디도 컬러감 너무 잘 활용했네요. 크림색 형태의 바지와 함께 분홍색 느낌의 셔츠랑 활용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이 로아인의 큰 특징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컬러를 좀 활용했지만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링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번 제품은 니트티를 활용한 코디인 것 같아요. 니트티 같은 경우에는 티셔츠보다는 어쨌든 니트 재질이기 때문에 댄디한 느낌이 조금 더 강하면서도 또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색감들을 가지고 활용을 했기 때문에 무난하면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하면 가을에 조금 더 댄디한 느낌을 많이 연출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아이템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느낌도 깔끔한 남친룩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룩도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정장 스타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단정한 느낌을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지만 그래도 너무 딱딱하지 않을 때 이런 코디를 많이 활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색감도 그냥 가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브라운 계열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께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코디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참고하셔서 예쁘게 좀 코디를 해보시면 너무 괜찮을 것 같고요. 이거 진짜 나 남친 스타일이야 이거 대놓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니트나 티셔츠를 묶어서 연출하는 방법은 봄과 가을에만 할 수 있는 그런 코디 방법인데 색감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런 느낌 티셔츠 활용을 했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 이 룩도 진짜 너무 예쁘네요. 진짜 완전 여러분께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V넥 형태 니트랑 셔츠를 매칭을 했고요. 예전엔 V넥 하면 무조건 남자들이 피해야 될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였는데 작년부터 해서 V넥 쪽을 조금 두껍게 만듦으로써 쉽게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더 다양한 컬러감과 더 다양한 특징을 가진 굵은 형태의 V넥 제품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이런 느낌에서 활용을 한다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V넥의 그런 단점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색감 매칭이 너무 좋네요. 네, 이번 코디 같은 경우에는 정말 훈훈한 느낌의 그런 코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브라운 계열의 스트라이프 티셔츠랑 바지를 매칭을 하였고 위에 크림색 코치 자켓으로 포인트를 줬는데 저는 이 코디도 무난하고 좋지만 신발로 확실하게 포인트 주는 것도 좀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트렌드가 이제 신발로 포인트 주는 게 큰 유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트렌디하게 코디를 했다고 할 수 있겠고요.
하고요. 자세히 보시면 바지랑 위에 티셔츠를 핑크감 줬는데 거기에다가 크림색을 딱 하니까 아주 깔끔하게 좀 코디가 됐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해서 크림 색상 팬츠가 큰 유행을 했었기 때문에 올해 무난히 크림 색상의 그런 자켓을 활용하더라도 포인트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코디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께서 너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코디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통 가을에 많이 활용하는 컬러들이 뭐 브라운 많이 떠올리실 것 같고 네이비라든가 블랙 많이 활용하시는데 이런 느낌의 자켓을 활용하는 것도 저는 너무 괜찮다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여러분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히트텍이라는 쇼핑몰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와이드한 팬츠 그리고 스트릿한 느낌을 잘 활용한 그런 쇼핑몰이고요. 또 컬러감이나 이런 것들 잘 활용했기 때문에 새로운 돈 도전을 하고 싶으시다거나 아니면 와이드 팬츠가 유행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코디하면 좋을지를 좀 잘 모르겠는 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너무 좋은 사이트라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특히 여기 모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분이 사장님이신데 블로그 운영할 때부터 제가 꾸준히 잘 봐왔던 그런 분이라서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신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팬이에요. 네, 지금 사진 보시면 지금 브라운 계열의 톤온톤을 활용한 그런 코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톤온톤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계열의 색상을 채도만 다르게 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코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느낌을 잘 연출을 하셨어요. 네, 이번 코디 같은 경우에는 와일드한 팬츠에 블랙 자켓을 활용했기 때문에 조금 더 무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코디 같고 컬러감 이런 것들이 좀 무채색 계열이기 때문에 뭐 튀거나 그러진 않지만 바지 핏이나 이런 것들이 어색한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와일드 팬츠가 어쨌든 유행을 계속 타고 있고 올해도 그 기류가 계속 유지될 거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코디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V넥 형태의 그런 니트 그리고 안에다가 V넥을 매칭을 해서 코디를 했고 이제 또 2학기 개강 시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입고 가면 갑자기 지나간 여학생분이 오빠 저 전화번호 좀 개소리? 네, 이런 느낌으로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코디 같은 경우에는 셔츠랑 이제 베스트를 활용한 코디예요. 밑에 보이시 넓은 거 봐서는 와이드 형태의 그런 팬츠 같고요. 항상 깔끔하다고 하면 바지 핏 자체가 테이퍼드라든가 아니면 슬림 핏으로 많이 활용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 연출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컬러에도 어떤 핏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느낌 연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슬림한 거 입었다면 좀 와이드한 느낌으로 연출을 하시면 아마 또 새로운 느낌으로 연출을 하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런 컬러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저도 밝은색 컬러를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매칭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모자랑 바지의 그런 깔맞춤 저는 아직까지 도전은 안 해봤는데 이런 느낌을 한번 해보면 좀 나의 스타일링이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확실히 지금 히트텍이 컬러감이나 이런 트렌디 아이템들 활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진짜 좀 확실한 색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이건 또 청청 패션인데요. 아마 이제 가을이다 보니까 청청 패션 아마 많은 분들이 활용하실 것 같은데 진짜 청청 패션이 톤온톤의 진짜 전형적인 그런 코디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느낌에다가 모자에 탁 포인트 주는 것들 정말 괜찮은 것 같고 또 안에는 또 깔끔한 느낌으로 매칭을 했기 때문에 이런 느낌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와일드한 팬츠가 좀 부담스럽다면 뭐 이걸 테이퍼드 핏으로 바꿔도 충분히 활용한 코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코디도 이제 뭐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너무 활용하기 좋은 코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가방에 이렇게 포인트 주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스트릿한 그런 무드들이 많이 잡아가면서 가방 이렇게 잠그는 것들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좀 느낌을 연출하는 것들 또 어글리 슈즈도 이제 가을이기 때문에 더 많이 활용해질 거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와이드한 팬츠랑 함께 매칭을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 제품도 아노락 느낌의 그런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아노락 느낌의 제품들이 더 다양해질 거란 말이죠. 컬러감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그런 코디 방법도 더 다양해질 거란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는 다른 느낌의 남친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이템 자체를 잘 활용하면 꾸민 듯 꾸미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코디입니다. 이 코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컬러감이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특히 크림 팬츠 같은 경우는 이제 유행이 아니라 머스트해브 아이템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가을에 꼭 여러분께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셔츠 같은 경우에는 오버피트 형태의 그런 베이지 컬러를 활용한 아이템 같은데 이런 느낌도 충분히 저는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가을 겨울에 셔츠 정말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항상 우리가 입는 뭐 네이비, 블랙, 그리고 블루 계열만 활용하실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느낌의 컬러를 가지고 활용하신다면 더 여러분들 스펙트럼 넓어질 것 같거든요. 물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본색 컬러가 없는데 컬러감 있는 걸 사는 건 저는 비추드립니다. 하지만 기본 컬러가 있는데 뭔가 더 포인트 주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이런 오버핏 형태의 셔츠 또는 컬러감 있는 셔츠를 가지고 코디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그런 코디 스펙트럼이 훨씬 더 넓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이 다른 쇼핑몰을 여러분과 함께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걸 보면서 가을에 또는 겨울에 어떻게 입으면 좋을지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쇼핑몰 사진을 보면서 많은 데일리룩들을 연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데일리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그냥 코디 스펙트럼이 확 넓어지면 좋겠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가득하니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 유튜버 식스였습니다. 빠이.